고주베리 지난해 삽목했던 거고요.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겨울 월동 때문에 초가을 이렇게 빈 화분 흙 있는 데 올려놓고 무거운 온실에 들여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 밝은 박해까지 뒤에 가지고 월동을 아주 무난하게 잘 시켰고요. 잘했고요. 그래서 이 고주베리는 속지 삽목이나 녹지 삽목 양쪽이 다잘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고주베리는 또 묘목이 되게 비싸요. 몇만 원씩 하는데 한주 사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늘려놓으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이거 분갈이하는 작업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흙이 준비가 돼 있고 이게 거름기가 꽤 있는 흙입니다. 비료보다는 그 퇴비질에 그런 그 거름기가 많이 섞여 있어요. 네, 하단을 잘라내고요. 그리고 뿌리를 끄트머리를 조금씩 자릅니다. 아까도 좀 잘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잘라주고요. 생장점을 잘라주면 뿌리에도 그 생장점이 있어요. 그 생장점을 잘라주면 겨털에서 다시 생장점들이 크게 발달을 하니까요. 골무처럼 생겼습니다. 생장점은 끄트머리가.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에 식재를 해줍니다. 네, 물을 두번 정도 주고요. 한번 주고 10분, 15분 후에 스며 내려가면 또한번 주고, 그리고서 다시 한번 위에만 복터를 해주고 지지를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겠습니다. 네, 물까지도 줬고요. 위에는 약간 복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랐으니까 좀 잘라줄 겁니다. 잘라주면 새순이 또 나면서 이제 수형이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요. 그리고 요 피는 찍게는요, 요거 다이소에서 1,000원에 수십 개한 묶음 되어 있어요. 1,000원에. 그래서 다이소 거 추천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위에는 절단면 뭐 도포제 칠해주면 좋고, 없으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잘린 거는 혹시 또 아쉬우니까 이렇게 꼽아 놓으면 여기서도 발근이 될 수가 있어요. 요게 지금 새로 옮겨 심어서 그런데, 원래 그 모주 근처에 심어 놓으면 그 모주의 그 호르몬 때문에 삽목이 또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흙에서도요. 그거를 어디서 많이 볼수 있냐면, 매실 같은 거 분작업 해 놓고 전지에서 그 아래 꼽아두면 의외로 또 발근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포제까지 아예 칠해 놨습니다. 네, 제거 완료하겠습니다.